그랩이라는 콜택시를 탈 건데 그랩 오토바이를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공장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택시를 탈 건데요. 뒤에 저거 전부 택시거든요. 여기 택시 굉장히 많습니다. 뭐 터미널이 다 그렇듯이.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근데 택시야말로 특히나 또 저처럼 관광객 차림의 사람이야말로 이제 가장 좋은 호갱의 재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 있는 택시를 타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탈 거냐면 콜택시를 탈 겁니다. 그랩이라는 콜택시를 탈 건데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 같은 거예요. 사용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게 안전하고요. 특히나 저처럼 이제 호갱 짓이 일상인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일단 미리 표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싼 값에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좀 무분별한 소비를 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랩 오토바이를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Nói được tiếng Việt không? Câu Việt Nam mì. À. Xin chào có nói được không? Cảm ơn. À. À, câu cảm ơn hả? Cảm ơn. Cảm ơn. À. 공장에 도착을 했고요. 오토바이는 17분이 걸렸습니다. 항상 오는 데인데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이 여기 잘 없나 봐요. 여기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네요. 아, 무서웠어요. 뭐 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